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오늘 레슨 주제는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칠 때 백스윙이 들리시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보는데 제가 준비해온 이 핵심 동작 하나만 여러분들이 익힌다면 여러분들 드라이버 스윙의 정타, 귀걸이 말끔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이버 칠 때 백스윙이 이렇게 몸이 상체가 들려서 백스윙 때 들릴 수도 있고요. 내려올 때 들릴 수도 있죠. 상체가 들리는 이유는 기울기를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왼쪽 어깨가 이렇게 레벨이 올라오면서 백스윙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백스윙 때는 어깨가 안 들렸는데 이제 내려올 때 뭔가 좀 상향 타격으로 쳐야 된다 혹은 인아웃으로 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배치기도 같이 나오는 이런 들림 현상으로 공을 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정타 확률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헤드 아래쪽에 맞기 때문에 백스핀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피드에 비해서 비거리가 계속 줄어드는 경험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 턱을 감춘다. 두 번째, 왼쪽 엉덩이가 밀리지 않고 왼쪽 엉덩이가 축이 돼서 턱을 감추면서 백스윙 탑까지. 그러면 왼쪽 어깨 레벨이 약간은 낮아지는 백스윙 탑이 완성이 됩니다. 턱이 들린다. 왼쪽 엉덩이가 밀린다. 이러면 벌써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 턱만 감춰도 우리 등이 살짝 말리면서 둥근 공을 안았다고 생각하는 어드레스 셋업이 나올 거예요. 턱을 계속 감추면서 백스윙만 해도 왼쪽 어깨가 들리는 혹은 상체가 들리는 현상을 방지해 줍니다. 왼쪽 엉덩이가 밀리지 않게 턱을 감춘 상태로 하나, 둘, 셋. 계속 턱만 일단 감춰보세요. 그래서 내 상체가 들리는 느낌이 아니고 계속 바닥을 보면서 움직이는 느낌을 먼저 심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백스윙 잘했어요. 내려올 때 또 이렇게 아, 난 상향 타격 할 거야, 어퍼블로우로 칠 거야 하면서 상체가 들리고 혹은 배치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려올 때 이렇게 뭔가 인사이드에서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는 거죠. 스피드는 빠른데 아래쪽에 맞아서 지금처럼 탑핑이 날 수도 있고 맞아도 고공 행진만 하는 거예요. 백스핀이 높아져가지고 오른쪽 어깨가 아래쪽이 아니고 바로 공으로 내려와야 돼요. 오른쪽 가슴 혹은 오른쪽 어깨가 아래에 있는 공을 바라보면서 바로 내려오는 이 연습을 몇 번 해야 돼요. 뒤로 이렇게 오면 오른 팔꿈치가 몸의 뒤쪽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걷어내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른 팔꿈치가 몸 앞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다운스윙의 키포인트는 팔꿈치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턱을 감춘다. 왼쪽 엉덩이가 밀리지 않게 축을 잡아주고 왼쪽 어깨 레벨이 약간 공을 보듯이 만들어준다. 여기서 오른쪽 가슴이 공을 계속 바라보면서 오면 오른쪽 팔꿈치는 몸 앞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헤드가 손보다 뒤쪽에, 살짝 뒤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페이스가 열렸다면은 반드시 닫아줘야 돼요. 그럼 오른손바닥이 사선으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잘못된 부분은 내가 상향 타격을 하겠다, 내가 인으로 그리겠다 하는 모션들을 지워주셔야 된다. 공은 바닥에 있고 나는 바닥으로 힘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하고 공을 치는 겁니다. 백스윙에 관련된 드릴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왼쪽 어깨가 들리지 않게 턱 밑으로 그냥 쓱 들어옵니다. 오른쪽 어깨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여기서 왼팔을 이렇게 늘려보세요. 왼팔 늘릴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왼손목이 꺾여 있죠. 이렇게 꺾여 있으면 잡는, 잡아당기는 힘으로 쳐서 또 덮어쳐요. 그죠? 지금 제 모션이 왼손등이 45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여기 왼쪽 새끼손가락부터 중지까지 타이트하게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와야 또 인패스에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턱 아래로 넣고 1번, 다음 2번. 자,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왼손이 꺾이는 거. 네, 아마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왼쪽 팔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최대한 답답하게 턱을 넣고 쭉 만들어 보세요. 지금 새끼손가락부터 오는 이 타이트함
느껴보고 공을 친다. 다운스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오지 마시고 페이스가 바로 공을 타격하는 이미지로. 그러니까 지금 제 오른쪽 팔꿈치가 몸 앞으로 쑥 들어오죠. 그리고 왼쪽이 이제는 좀 올라가고 오른쪽 레벨, 어깨 레벨이 내려옵니다. 페이스를 보세요. 내 페이스가 하늘을 보면서 오는지, 계속 공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듯이 오는지. 자,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다리는 살짝 타겟 쪽으로 따라가고요. 왼쪽은 이 옆구리가 살짝 이완되면서 다리가 살짝 펴질 겁니다. 자, 이렇게 10번. 둘, 셋, 넷. 그대로 이 느낌을, 아, 내가 상체가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오른쪽 가슴이 공을 보면서 오는구나. 자, 공을 보면서 온다. 1번. 하나, 둘. 자,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 상체가 안 들리니까 들렸던 힙이 뭔가 접어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립 끝이 자연스럽게 공을 바라보면서 오는 것 같아요. 네, 억지로 내가 막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손은 그냥 걸고 있는데 몸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이런 모션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억지로 만들지는 마시고 이런 느낌으로 10번 움직이고 그 다음 그 느낌 최대한 살려서 공을 쳐보세요. 상체가 들리지 않게 스파인 앵글을 잘 유지하니까 정타도 들어오더라. 그 자리로 오죠. 그리고 들리지 않다 보니까 배치기가 없어지니까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 팔까지 잘 써지더라. 상체만 안 들려도 정타가 나오고 정타가 나오면 비거리가 나갑니다. 빠르게 치지 말고 묵직하게 치는 임팩트로 여러분들의 스윙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